어디선가 오늘 밤같이 널 원망하고 있을 줄이나 알아다오. 술씨! 창안갑부 김중배 선생 어부인, 어부인이시여. 그 거룩하신 안면을 쳐들고 이수... 아니 거리가 짧아도 상관 와보세요. 이렇게 옮기지. 그리고 안기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부등대 밀고 해서 지금 당장 학교로 불려 죽게 만들어야 돼. 이수리란 놈은 어딨어? 어딨어? 몰라요. 어찌 제가 무상담 될 것처럼 할 수 있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수일씨를 모하면서 권역을 치르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수일씨를 고등대에 밀고 해서 합병으로 끌려나가게 하시라면 차라리 이 순애를 죽여주세요. 어라, 이제야 네가 실토를 하는구나. 이수일이 놈 대신에 너를 죽여달라고? 어머님이 몹시 편찮으셔서 친정에 좀 다녀왔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했어. 자고로 처갓집과 변속가는 멀수록 좋다고 하지 않나. 사람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다고 했어. 용기를 내. 용기를 내란 말이야. 수일이,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게. 내가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올 테니 무슨 수단 써서라도 자네를 살릴 음식을 구해오겠네. 잠시만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네요. 아이, 너무 기쁩니다. 순애 모입니다. 자, 한마디 해보세요. 순애입니다. 오늘 예쁘게 봐주세요. 자, 형님. 이수일입니다. 오늘 실수가 좀 있을 텐데요. 미리 그 백신을 놔드리고 싶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예, 전대준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이수일과 심순애 공연합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아마추어들이지만 아주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수일과 심순애 화이팅!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뭐 코로나19 시절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저희가 그 예, 낭독극을 이화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 서대문구청 도시재생과에서 예, 후원하는 기회가 있어서 이 뒷골목에 있는 이화 52동과 뒷골목에 있는 이화센터를 이 동네 이제 예,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의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 뒷골목에 있는 낭독봄봄이라고 하는 독서낭독 모임의 예, 회원들입니다. 저희들이 이화센터에서 이 비대면으로 낭독극을 준비했습니다. 낭독극의 이름은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이수일과 심순애입니다. 악극인데요. 낭독만 하려니까 좀 심심해서 동작도 좀 섞으면서 하긴 할 텐데 저희들은 완전히 아마추어들이라서 좀 미숙하고 어리숙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생중계로 보시거나 아니면 녹화 영상으로 보시는 이 국민들 또는 뭐 이 시청자들께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좀 미숙하고 어리숙할 텐데 좀 봐주시기 바라고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예. 제1막 제1장 공원 중간막 앞이다. 가운데쯤엔 벤치가 놓여있고 그 곁에 가로등이 한 개 있다. 막이 열리면 경성제대 예과생 학생복을 입은 전대준이 벤치에 앉아있다. 멀리 전차 지나는 소리, 박상도가 나온다. 어이, 전군! 야, 박군, 어서 오게. 자넨 과학도니까 알겠지. 뭘 말인가? 도대체 다이아몬드는 뭔가? 난데없이 웬 다이아몬드란 말인가? 아니야. 다이아몬드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탄소지. 탄소? 그럼 탄소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로군. 그렇다네. 그럼 약간 흰 것으로 몇 개만 만들어줄 순 없겠나? 뭘 하려고 그러나? 실은 지난 정월 초하루 윷놀이 영화였던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려는 거야. 난 그날밤처럼 화가 솟구친 적은 일찍이 없었어. 처음엔 우리 학생들이 여자들에게 대인기였지만 그 다이아몬드가 번쩍 빛나고부터는 여자들의 눈길은 한결같이 그 재산가의 손가락에 쏠려버렸어. 몸살이 질 유혹이지.
현대 여성은 남자 인격을 보지 않고 오직 재산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여자들에게 앵겨주고 깨닫게 하려는 것이 내 의도지. 그 재산가 이름이 김중배라고 했지? 그래 맞았어. 향한 세일의 갑부라네. 김중배는 돈의 힘으로 다이아몬드를 사지만 우리는 과학의 힘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야. 여보게, 당장 만들어주게나. 그리 급하게는 안 돼.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 어떻게 다이아몬드를 당장 만드나? 그리고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리 커다란 건 안 돼. 그럼 어느 정도의 것이 되나? 글쎄, 이만큼 흔적 정도 되었다고 하네. 스매시와 결혼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맹세하게나.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고 왜 그리 한단 말인가? 잠자코 있게! 수일군, 어떻게 생각하나? 그렇참, 순혜 씨는 이미 내 아내와 마찬가지일세. 됐네. 그렇다면 또 말하겠는데, 만일에 순혜 씨가 타인의 아내가 되는 일이 있다면 천혜는 우리들 앞에 뭐라고 하겠나? 박군, 실례의 말을 말하지 말게나. 농담은 농담으로서 괜찮네만, 그러나 아까부터 자네가 말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들은 학생이란 말일세. 설령 나의 처지가 힘들다 할지라도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네. 이만 실례하겠네. 나는 호의로 말하는 거야. 뭐가 호의야? 뭐라고? 어허, 그만 그만. 그리고 박군이 사과하겠다네. 용서해 주게나. 그럼 세. 웃어주게나. 나는 말일세. 어느 쪽 편을 드는 건 아니겠지만 박군의 호의가 잘 알았다네. 박군은 지난 정월달 윷놀이 이래로 인생관이 흔들린 거라네. 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사건이 있었지 않나? 김중배의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수천 원이라는 비싼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거기에 모였던 젊은 여자들의 흥미가 온통 그것에만 집중되었지. 그리고 재산이란 것 앞에 두려움에 들뜬 놈들이 천박하게 빛나는 꼴을 목장한 결과 여자라는 존재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네. 게다가 또 거기 모인 여자들 중에 제법 반발의 미래가 있었지만 김중배의 눈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 씨에게만 돌렸다는 사실. 그 후로도 김중배가 자주 순회 씨의 신분이나 가정사에 대해서 알려고 찾아왔다는 것이 비위를 도스린 모양이야. 그때 윷놀이한 곳이 다름 아닌 박군의 부모님 집이었다네. 그래? 나는 몰랐었네. 이건 실례했군. 기분이 풀렸나? 그 김중배가 지금 평양 대동강변에 있는 차기 별장에 있다고 들었네. 자네인도 평양에 갔다는 게 이상하게 생각되던 거라네. 수일이, 자네가 꼭 평양을 가버린 게 어떤가? 평양이야? 그래, 거북이나. 순혜 씨는 모름지기 우리한테는 스타가 아니겠나? 자네와 순혜 씨 두 사람의 행복은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기로. 그러겠네. 자네들이 안심을 하게끔 전보를 치겠네. 그래, 전보 기다리겠네. 그럼 다녀오겠네. 잠깐만. 왜 그러나? 자네 그 구두로 갈 셈인가? 도리가 없진 않나? 도리가 있지. 내 구두를 신고 가게나. 일진에 장만한 새 구두라네. 수일군, 그러게나. 그런 헌구들을 신고 갔다가 행여나 신혜 씨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무섭네. 고마우니, 그렇다면. 구두를 바꾸어 신는다. 아직도 이른 봄이라 날씨가 쌀쌀한데 학생복 바람으로 가는 것도 허술하겠네. 내 망토를 입고 가게나. 이 망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부모님께서 사주신 거라네. 아이, 괜찮아 이 사람아. 망토란 반드시 추위를 감지할 수만 있는 게 아니라네. 미건상으로 멋을 내길 수 있는 것이니만큼 아무 소리 말고 믿고 가게. 이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바이네. 박과 정, 수일에게 억지로 망토를 입힌다. 정말 고맙네. 그럼 자네들의 우정을 감사하며 빨리 다녀오겠네. 잘 다녀오게나. 수일 손을 흔들며 나간다. 박과 정도 손을 흔들며 정소간다. 그들의 머리 위에 눈이 헛득헛득 내리기 시작한다. 제1막 2장 대동강변 구경리
무대 위쪽에 조병로의 일부가 암벽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무대 아래쪽에 높지 않은 둔덕을 이루고 있으며 둔덕 위는 살길로 되어 있다. 둔덕에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구경루만큼이나 낡은 고목들이 적당히 서 있다. 무대 앞 전면은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다. 이 땅은 이 모래사장에서 밀려오고 스치는 잔잔한 물결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겠다. 밤하늘에는 어스름한 보름달이 매달려 있고 스산한 밤깨꼬리 소리와 더불어 사이길로 두 그림자가 나타난다. 심순애와 순애모이다. 순애야, 결심했냐? 결심이라뇨? 이리로 온 지도 벌써 닷새가 됐잖니. 뭔가 결정을 내리고 상정해야지. 너희 아버님도 궁금해하실 거고.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혼남이 어딨겠는가고 생각했다. 첫째, 김준배는 돈은 처치 불나라리 만큼 많은 데다가 시부모는 안 계시겠다. 너와 신랑 단둘 뿐이니 얼마나 좋겠니? 저쪽으로 말하면 왕손은 몰라도 중천 참이적 딸점은 문제없이 데려올 수 있는 장안에 내놓으라는 박부란 말이다. 그런데 꼭 너만 점찍고 있다니 글쎄 이런 넝쿨째 굴러들어온 말 허박이 또 어딨겠어. 안 그러니 순애야? 정말 그럴까요? 안 그렇고 말고 사람이 운이란 한 번 놓쳐버리면 명명 두 번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니란다. 그러니 이번에 굴러온 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알겠지 순애야? 순애는 어머니의 적극성과는 정반대로 썩 내키지 않는 듯 가냘픈 한숨을 토한다. 달을 쳐다본다. 뭘 망설이는 게냐? 세만도 굴러온 복을 차리는 건 아니겠지? 전 아무래도 좋아요. 아니, 내 일생에 운이 터이느냐 다치느냐 하는 중대사에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경선 가서 결정하겠어요. 뭘 망설여? 경선에서 지금쯤 아버지가 수일에게 잘 알아듣게끔 타이로가 계실 거야. 그러니 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하지만. 뭐가 하지만이야? 보자 보자 하니 너 김종배한테 못 가겠다는 거냐? 오, 나 알겠다. 내가 정 이 애미 말을 안 듣겠다면 내가 저 대동강에 몸을 퉁덩 던지고 말 거다. 어머니! 어머니! 가여우신 우리 어머니! 이 불의 여식 때문에 어머니가 저 거푸른 대동강 물에 물귀신이 되어서요. 이 불의 여식은 어찌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짓고 살겠어요. 어머니! 어이구, 우리 아가 순애야, 이 애미는 내 두 눈에서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는 눈물을 보았을 때 내 심정을 충분히 읽었고 내 지극한 구성에 몸둘 바를 몰라한다.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심씨일가는 이제 장안의 갑부 김중배를 사위로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이런 경사가 또 어디에 있으리까? 천지신명께서 구별 살펴주신 덕분인가 하나이다. 허공에다 두 손 모아 비인다. 점점 크게 유아떼를 같이하여 어디선가 무덤굿하는 꽹과리 소리와 북 재금치는 소리가 들려온다. 이때 김중배가 사이길에서 나타난다. 그는 금태안경의 홀쭉까지 상의 안에 조끼를 걸쳤으며 그 조끼 양쪽 주머니 사이엔 황금 시계줄이 눈부시다. 거기 고경이 흐르는 달빛 아래 구성모와 치성들이는 아낙네들께 상가 묻겠소이다. 아니, 어디 계신 누구시간데 무슨 마르침을 피로코자 하시갈까?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경성부하고도 수표를 다리야. 하고도 99칸짜리 집의 주인인 김중배라 하오이다. 아니, 99칸짜리 김중배라면 이 사람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곤시 풍류를 즐기는 풍류남이자 이 대동강변의 별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오늘 밤도 교교히 흐르는 달빛 아래 은빛 이슬처럼 넘실대는 대동강대 모양을 굽어보고 있자 하니 저 가슴 깊숙이 묵혀 되었던 동유남아의 풍류와 센치멘탈 로맨틱하게 도쿄왔대요. 이 사람 발길이 자연히 이리로 움직이게 되었다이다. 목소리는 참 너무너무 마음 같은데 청산 목소리 같기도 하여라. 아, 그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안 들리는데 좀 가까이 가서 배워도 실례가 아니 될까요? 그러시던가요. 이 사이에 김중계는 중도끼를 내려서 아래로 내려온다. 아니 영호, 이게 꿈이더냐 생시더냐? 내가 상호에 맞지 않는 신순애를 여기서 상봉하게 되다니. 순애는 중계하는 정반대로 등을 돌린다. 아이고 부끄러워하긴 뭘 그렇게 그렇게 부끄러워해서 어디 장차. 아니 그럼 벌써?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애 씨. 이때 난데없이 순애 씨를 피맺힌 절규로 외치며 군덕길을 쏜살같이 뛰어내려오는 한 사나이. 그는 경성제대 예고 학생인 이수일이다. 오른만큼 자락 사이로 밝은 도복이 유난히 인상적이다. 한눈으로 보아 우리의 주인공은 가난한 냄새를 물씬 풍겨야 한다. 순애 휘근 목소리에 고개를 향한다. 수일임을 알아챈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난다. 순애씨! 좌석에 이끌리는 쇠붙이 모양 두 남녀의 몸이 이끌린다. 두 남녀는 부응한다. 힘껏! 어이! 학생! 이 무슨 버릇 없는 짓이오? 그러는 당신은 무슨 원한이 있기에 나의 사랑을 뺏어가려는지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이라고? 듣자 하니 회개하는 생을 원하는구나. 어머니! 듣기 싫다. 여긴 내가 났을 자리가 아니다. 수일 듣거라. 돌아가신 전에 아버님과 우리 아버지 순애 아버지는 절친한 둥마고우였으면 틀림이 없었다. 그리고 자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올 때 갈 때 없는 자네를 우리가 돌봐준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그런 응몽도 모르고 다 된 밤에 죄를 뿌려? 그게 언니는 우리에게 갚는 부담이냐? 그 말씀엔 이론의 항변도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머니. 하오나 저희는 백년 가락을 굳게 다짐했던 사이였음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순애야, 그게 사실이더란 말이냐? 아뢰옵기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사옵니다, 어머니. 아이고 미통하고 절통하다. 어찌 부모가 여기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거나 그런 언약을, 아니 그런 실수를 저질렀더란 말이냐? 에이고 이 목소리야나. 어머니. 그리 비탄에 젖으실 일이 아닙니다, 장모님. 이 사람 몸은 비록 이렇게 작다 할지라도 풍류나마로서의 마음만큼은 바다처럼 넓고도 깊습니다, 장모님. 남녀간에 철없는 시절에 신화 사연쯤이요 도도히 흐르는 저 대동강물에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장모님. 아니, 그게 진정인가? 아무리요, 진정이고 말고요. 이 풍류나마 김중대는 장부 이루는 중천금이다 하는 격언을 생활에 진주로 삼고 있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옵시다, 장모님. 가소롭구나. 김중배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오다니. 이 학생! 학생이면은 학생답게 공부나 잘할 것이지 임무사처럼 행동이란 말이냐. 즉각 철없는 행동 그만하고 학생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길 바라네. 김중배 듣거라. 충고란 말 가당치 않다. 충고나 경고는 오히려 내야 할 것이다. 그대는 무슨 원한이 있기에 싹트고 봉우리에 지내는 꽃밭을 그 더러운 황금의 힘으로 짓밟으려 하는가. 그게 장안의 명문이오. 재산과 김중배가 지할 길이더란 말이냐. 이 애승이 학생놈아, 이 사람은 분과 같은 애승이와 어러의 희롱을 할 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다네. 하지만
자네 같은 피죽 한 그릇도 겨우 먹을 가난한 학생 악생에게 베풀 자선의 재력은 충분히 있나니 군이 원한다면 내가 황금의 자비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 군이 원한다면 가소롭구나. 김중배의 입에서 그런 말이 새다니. 나는 자네와 같은 애승이한테는 늘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자 하는 사람이야. 그 예로서 첫째, 군이 원한다면 경성제국대학 학부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 일체를 부담해 주겠다. 또 군이 원한다면 해외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다. 미국, 독일, 폴란서, 영국, 그 어디라도 좋다. 어디건 보내줄 용의가 있다 이 말이야. 이 황금포러지, 치사한 폐금주의자, 나의 꽃을 탈취하려는 비겁자, 악마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에게 당장의 절교를 도하며 실신한다. 30분이 지난 지금까지 순애와 수일은 회나를 입고 있었다. 사인 이윽고 순애가 입을 연다. 술씨, 그만 일어나세요. 밤도 깊었는데. 내일 염려는 말고 어서 순애씨나 가보시지요. 마음대로. 아직도 분익하시질 않으셨군요. 돈? 분한들 어찌하겠소. 가난뱅이 학생 주제. 기로에선 순애씨에게 묻겠소. 순애씨는 누굴 택할 것인가? 김중배인가 아니면 이수일인가? 양자택일의 결정적인 순간이요, 순애씨. 왜 사랑을 따르자니 수일에겐 황금이 없고 돈을 따르자니 김중배에겐 예정이 없더란 말인가? 순애, 나에겐 이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랑이 있어. 순애씨에게 바치는 일편단심이. 4년 후에 난 법사가 돼 변호사의 자격도 갈 수 있어. 순애 씨를 행복하게 할 자신 있어.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 거야? 부족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갈팡질팡하는 거야? 어서 어서 말해줘. 난 미쳐버릴 것만 같아. 수일 씨, 진정하세요. 그리고 제 말씀을 귀담아 주세요. 저희 아버지, 수일 씨가 아시든 남부럽지 않던 재산가였어요. 헌데 요 몇 년 사이에 아버지 사업이 실패를 거듭하셨어요. 게다가 정신적 쇼크로 쓰러지고 마셨어요. 기울어진 가시를 돌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동딸인 저 말고는. 그래서 김중배가 내미는 다이아 반지에 두 눈이 힘드는 걸 알았단 말인가? 그 인력에 이끌려 경성서 여기까지 왔더란 말인가? 그리고도 시침일 때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할 수 없으니까 그 배신의 가면을 벗는군. 그렇지? 이 더러운 거사, 그것이 심순애의 본성이었다란 말이냐? 그게 너의 사랑이었더냐? 아, 미치겠구나. 아니, 미치기나 했으면 오죽 좋으련만. 아, 괴롭다, 괴로워. 아, 모든 게 끝났구나. 나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모두 끝장이다, 끝장이야. 순애씨, 순애씨, 순애씨와 단둘이 있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이수일이가 심순애에게 입을 여는 것도 오늘 밤뿐이야. 저 달을 쳐다봐, 저 시보야 둥근 달을 쳐다보는 것도 오늘 밤뿐. 오늘은 2월 보름날, 내년 2월 보름날 밤엔 난 꼭 저 달을 내 피눈물로 흘리게 할 테야. 이수일이는 이 삼천리 향구석 어디선가 오늘 밤과 같이 널 원망하고 울고 있을 줄이나 알아다오. 술지! 장안갑부 김중배 선생 어부인, 어부인이시여. 그 거룩하신 안면을 쳐들고 이수일의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을 쳐다보라. 그리고 가슴 깊이 새겨두기 바란다. 심순애여 부탁하노니 나의 말을 그대 부모에게 전해주기 바란다. 그동안 신세만 잊었던 이 사람은 베풀어주신 은혜에 보답도 못하고 허련히 떠난다고 말이다.
그것도 미쳐서 말이다. 잠깐, 수일씨, 어디로 가시려나요? 한낮에 비미친 사연을 듣고나 오늘 밤은 저와 같이 지내주세요. 네, 부탁이에요, 수일씨. 할 말이 있거든 여기서 하거라. 나는 갈 길이 바쁘다. 제발, 수일씨! 더럽다, 이 손 놓아라. 나는 간다. 수일씨! 낙강도 김중배의 시. 중배 전화를 걸고 있다. 알았어. 알았다니까. 이따가 명월관으로 인력건을 보낼 테니까 즉시 나오란 말이야. 선녀처럼 곱게 단정하고 말이야. 이 김중배의 첩이 되려면 적어도 창안에서 양집이란 평판이 자자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월순이? 뭐, 만아님? 하! 걱정 못 들었네. 옆에 내란 집안에 틀어박혀 밥이나 하고 빨래나 하면 차식이나 술질 나와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월간이와 정책상 결혼을 한 게 아닌가? 정작 엔조이는 너 같은 삼촌댁이 하고 하자는 거야. 알겠나? 이 김준배의 호연지기를. 여보! 그래. 그럼 이따 보자고. 아니, 어엿한 한 남자의 옆에 내가 무엇 때문에 해가 서산에 기울 때까지 짤짤거리며 돌아댕기는 거야? 계집이라는 자고로 집안일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게 이 범죄리 아닌가? 어머님이 몹시 편찮으셔서 친정에 좀 다녀왔어요. 술과 외인이라고 했어. 자고로 처갓집과 변속가는 멀수록 좋다고 하지 않아? 계집이란 한번 신이고면 남편의 부속물이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명고로 일주일이 멀다고 친정집 행차를 하느냐 이 말이야. 어머님 간호하고 돌아온 사람한테 무슨 그런 생태집을 하세요? 뭐라? 생태집? 이젠 말대답까지 하는구나. 알겠다. 알겠어. 내가 친정집을 핑계로 나를 배신할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모양인데 너 솔직히 말해보거라. 만약 추호라도 허위진술을 하는 날에는 이 김중배의 집안에 두 개의 시체가 생길 줄 알아라. 적반하장이라더니 당신이야말로 허구한 날씨를 지혜서 늦게 들어오며 알지도 못하는 여자들한테서 계상 안전이라고 걸려오니 도대체 무슨 흉계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닥쳐! 남자랑 사업사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뿐이 아니게 술을 마실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이 장안에 내로라하는 가부 김중배가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술을 마시한단 말인가? 제 남편 앞에서 문자까지 써가며 이렇게 앙탈을 부리니 아소롭기가 그지없구나. 자, 다른 데로 말이나 해봐. 너 아직도 이수일이라는 놈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지? 아니, 그건 무슨 해결망측한 망발이세요? 자고로 여자는 한번 결혼하면 옆에 중부하는 것이 그 참되시거늘 어찌 옛 남자를 사모한단 말입니까, 여보? 넌 뻔한 짓! 이수일의 그림자가 내 눈동자 속에서 아직도 아름다운 생생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자, 솔직히 고백해봐. 너 아직도 이수일이란 놈 그 적비리 내난 내송이를 잊지 못해서 허구한 날 몸을 베베 보고 있지? 털어놔봐. 실태보란 말이야. 이미 지나간 가고지사요. 엎질러진 물 깨어진 꿈이에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져 다시금 피토의 파문을 일으키지 말게 해주세요. 내년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이수일을 사모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이수일과 미래를 즐기고 있지. 아니 여보, 언제 어디서 그 녀석과 시작거리며 간통을 했어? 하는 대로 얘기하시면 내년을 당장 여기서 찢어버리겠다. 그건 모함이에요. 억울한 모함이란 말이에요. 내년의 몸뚱이 어딘가에서는 산에 냄새가 펄펄 풍기고 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속아 살고 있어. 난 내게 부족한 것 없이 다 해주었다. 돈과 다이아몬드와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해주고 있단 말이야. 네 친정집을 살린 사람도 다름 아닌 나란 사실을 잊지 않고 있겠지. 근데 배은망덕한 너란 계집은 붉은 태나 재는 이수일이를
어두운 밤에는 이 김중배를 번갈아 가면서 끌어안고 뒹굴단 말이지. 이 몹쓸 내 친구 같은 년, 이 나쁜 배신자. 억울해요. 너무나 억울해요. 이 실실을 잊은 지는 벌써 오래예요. 전 당신과 결혼한 후 오직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남군이라고 생각해왔어요. 전 결백하답니다. 뭐? 결백하다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밤마다 잔자리에서 이수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참고대를 하느냔 말이야. 어서 말해. 꿈속에서 만나는 이수일이라는 놈 지금 도대체 어디 있어? 말해봐. 그런 놈은 경찰서 고등계에 밀고 해서 지금 당장 합병으로 끌려가 죽게 만들어버리겠어. 이수일이라는 놈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어찌 제가 외간 남자의 거처를 알 수 있겠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무 죄도 없는 실씨를 모함해서 곤욕을 치르게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실씨를 고등교에 밀고 해서 합병으로 끌려나가게 하시려면 차라리 이 순애를 죽여주세요. 오호라, 이제야 네가 술토를 하는구나. 이수일 이놈 대신에 너를 대신 죽여달라고? 그게 바로 네가 이수일이란 놈을 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이냐? 에이 더러운 년! 이수일이 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면 이 남편인 김중배를 위해서는 무엇을 바치려고 하느냐? 말해봐! 말해보란 말이야! 수일 씨의 신변에 아무 이상만 없다면 기꺼이 당신 앞에서 한 마리 참새처럼 죽어가겠어요. 여한은 없어요. 수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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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앞에서 그놈 이름을 꺼내지 마!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놈의 이름만 들어도 이 심장이 뒤틀려서 구역질이 난단 말이다. 넌 누가 뭐래도 남편을 배신했어. 이제부터는 남편인 내가 내 년을 배신할 차례다. 알겠느냐? 여보! 이마, 서장공원. 막이 오르면 공원 벤치에 이수일이 쓰러져 있다. 전대준이 뛰어나온다. 수일이! 수일이! 제발 부탁이네. 혼자 있게 해주게. 자네에게 일말의 우정이 남아있다면 혼자서 죽게 내버려달란 말이세. 정신 차려. 수일이, 자네가 돈이 없어서 사흘을 굶었다는 건 나한테 알고 있는데 우린 비록 광대이지만 이렇게 하면 하루 세끼 먹을 것이야. 벌 수 있지 않겠냐, 수일이? 난 이제 지쳤어. 난 이 세상의 패배자야. 여자한테 배반을 당했고 돈한테 굴복당하고 말았어. 가정교사 자리마저 잃었으니 세상은 날 버린 거야. 대준이, 부탁일세. 쓸모없는 버러지 같은 이 목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제발 날 혼자 내버려 두게. 에이, 나약하고 기열하고 옹졸한 놈. 사내 대장부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버림받았다고 그토록 좌절한단 말인가. 이것 봐, 수일이. 우리 경성전의 예과에 합격한 낙하 굳게 맹세한 약속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어떤 낭만이더라도 또 굳게 살아남아 피필코 이 사회의 중요한 인물이 규정까지 맹세 말일세. 이미 늦었네. 하찮은 계집애에게 배반을 당하고 이 사회의 냉대를 받으며 살아서 뭘 하겠다는 건가. 출세를 해서 또 뭘 하며 돈은 벌어서 무엇하겠어. 영혼만이라도 저 세상에 가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게 현명한 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죽겠어. 죽겠어. 불가분하게 죽어버리겠어. 수일이, 절망보다 더 무서운 병은 없다고 했어. 용기를 내. 용기를 내란 말이야. 수일이,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게. 내가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올 테니 무슨 수단 써서라도 자네를 살릴 음식을 구해오겠네.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 수일이. 대준이 뛰어나간다. 수일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너 발자국 걷다가 비척거리며 쓰러진다. 다시 고개를 든다. 하늘은 끝내 나를 버리는가? 이 가련한 수일이의 목숨을 거두려고 하는가? 세상 모두가 회생으로만 보이는구나. 이 천대받은 생명을 위해 용기의 마약을 던져줄 자 그 아무도 없는가? 끝내 고개를 떨군다. 이때 한쪽에서 화려한 옷차림의 신세례가 등장한다. 수일의 모습을 발견한다.
아니 술씨, 술씨. 미신지는 모르겠으나 상담하시고 같은 길이나 가시오. 술씨, 저예요. 손해예요, 손해. 뭐시, 손해? 술씨. 이게 꿈인가 생신가? 꿈이라면 내 곁에 머물러 있고 생신이라면 당장에 여길 떠나다오. 술씨, 당신의 순애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당신의 순애? 난 그대를 알지 못한다. 순애라고 하는 여자와 난 사귄 적도 없고 아무런 약속을 난 적도 없다. 그리고 난 이수일이 아니다. 이수일이란 사나이는 1년 전에 대동강변 부경농 아래서 사랑하는 계집한테 배반을 당하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 술씨, 예신 중의 순종과 사랑도 술씨의 영혼과 함께 그날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말았어요. 황금과 안락의 눈이 어두워진 썩은 몸통 아래가 여기에 서 있을 뿐이에요, 술씨. 내 순종과 사랑을 대동왕을 위해 휘날려버렸다면 무엇 때문에 이 허수아비 이수일 앞에 나타났느냐? 나를 비웃으려고 왔느냐? 가난과 배고픔으로 시달려 있는 버러지 같은 이수일을 질책하려고 왔단 말이냐? 이 더러운 년! 김중배의 다이아 반지가 그렇게도 탐이 났단 말이냐? 술씨의 아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풀리신다면 한 번이 아니라 백 번, 천 번이라도 이 멍들은 가슴을 짓밟아 주세요, 술씨! 알아! 방벌 보세의 낡은 교복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잊어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세월 가도 아직 난 너를 잊지 못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수가 없나 봐. 영원히 영원히 내가 사는 날까지 아마 나는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자, 말해보아라. 김중배의 잠자리가 그렇게도 달콤하더란 말이냐? 아흔아홉 칸짜리 김중배의 기와집이 대궐보다도 더 호화스럽더란 말이냐? 보떡집 싸구려 만들어 끼니를 잇는 이 고학생을 비웃으러 왔다면 탕수육과 탈보채 냄새 풍기는 그 입으로 한껏 비웃어 보려무나. 수일씨,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어요. 저는 이미 김중배에게 희생된 재물로서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사오나 수일씨는 보스에게 살아남아 일신 출세를 하셔야 해요. 비록 지금은 가난한 고학생이지만 먼 훗날 법정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명판사가 되셔야 해요. 수일씨,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학비에 충당해 쓰세요. 더러운 돈이라 책망하지 마시고 순례의 작은 순종의 뜻으로 받아주시면 전 행복하겠어요. 무엇이 순정의 뜻? 아니, 순정의 뜻으로 돈을 준단 말인가? 이 간산 계집! 애달고 비통하구나. 어찌하여 돈으로 사랑을 팔고 사는 더러운 세상이 되었더란 말이냐? 이 돈이 너의 부정한 사랑의 뜻이라면 그 사랑의 뜻을 이렇게 보답하겠다. 돈 뭉치를 순애의 면상에 던진다.
더러운 계집년! 어서 사라져버려! 순씨!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부르지 말아다오! 어서 빨리 김중배의 끈적거리는 잠자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란 말이야. 이 매춘부 같은 년! 복수다! 복수! 복수! 난 결코 죽을 수 없다! 끝내 나를 돈으로 농락하는 악마들이 살아있는 한 나도 악착같이 살아 남아 그들을 마음껏 농락하겠다. 용기다! 용기! 용기!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몇 발자국 걷다가 허기 지쳐 쓰러진다. 이때 여인이 화려한 복장으로 나타난다. 달려가 수위를 일으킨다. 여보세요 학생, 정신 차리세요. 누구시오? 지나가던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길거리에서 이런 봉변을 당하셨어요. 어머, 경성제 대학생? 사흘을 굶었습니다. 아, 가해 없어라. 젊은 학생이 굶어서 쓰러지다니. 어서 제 옆길을 잡으세요. 전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절망적인 말만 하세요? 제 집이 저 길 건너에 있어요. 우선 저희 집에 가서 잠시 안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어깨를 꼭 잡으셔야 돼요. 정말 천만 다행이에요.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이것도 인연이란 인연겠죠? 인연? 경성제대 학생을 제가 감히 구축할 때가 있으리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차 염려 마시고 제게 힘껏 기대시라니까요. 요염하게 눈을 흘린다. 수일 여인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펴자. 잠시 후 날카로운 음성이 들리고 수갑을 찬 전대중과 일본 승사가 나타난다. 뭐야 이 새끼, 친구를 위해서 빵을 훔쳤어? 사실입니다. 도대체 친구놈은 어딨어? 조금 전에 여기 있었는데. 빠가야로! 도대체 경성제대 학생놈들은 왜 먹지 않았단 말이야? 부학을 한다치고 치사하게 빵이나 훔치고 다니니 말이야. 너희놈들은 모이면 의뢰, 독립이니 해방이니 떠들어대고 우리들이 나타나면 슬슬 야윤하고 말이야.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요. 조선 사람이라고 너무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요. 출세는 시간 문제니까. 출세? 너희 조선인들은 출세를 해봤자 우리 한국신민의 밑이나 깎아주는 신세야. 쩍발이네. 뭐야? 빵아야로! 우정을 위해서 빵을 훔쳤다고 이놈아? 내 놈의 소등수에 누가 넘어갈 것 같아? 너 같은 놈은 절도죄에 공무집행 방해죄 그리고 선왕 모욕죄로 궁밥을 몇 년 먹어야 정신을 차린단 말이야. 어서 가 조생진 새끼! 발로 찬다. 수갑을 찬 채 대중 넘어진다. 제 2마 제 1자 공원. 막이 열리면 금감막 앞에 공원이다. 박상도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도 시조를 우스르며 나온다. 그의 모습은 몹시 변했다. 검은 턱수염이 덥수로 차고 옷은 낡고 허름하다. 커다란 몽둥이 같은 담장을 짓었다. 반대편에서 기부인형으로 호화로운 옷차림을 한 수뇌가 나오다가 밖을 보고 걸음을 멈춥니다. 저, 제가 잘못 본 것이라면 용서해 주십시오. 혹시 박상도 선생님이 아니신가요? 네, 내가 박상도입니다만. 전, 저 신순애예요. 아니, 순애 씨? 참 오래간만이에요. 너무나 변하셨군요. 순애 씨도 변했습니다, 그요. 그런데 이슬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쭐 말씀이 있으니 어디 조용한 데로 같이. 아니, 나도 어디에 다른 데로, 부모님이. 얘기가 있다면 여기서 들읍시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안갑부 김준배 씨의 어부인께서 가난뱅이 사생과 이런 데 서서 얘기하는 것은 남보기에 거북하시겠군. 어머, 무슨 그런 말씀을. 이슬군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오. 무사한가요? 네. 아니, 결코 무사하지 않을 텐데요. 네.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전 그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몰라요. 순혜 씨가 후회한다. 그건 그럴 거야. 그렇게 당신을 잃으면서 말하는 걸 보면 거짓말은 아니겠지. 전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일만 생각하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한때의 잘못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왜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려는 마음이 들었는지 제 스스로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박선생님, 전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부디 박선생님께서도 옛날에 신순애로 생각하시고 한마디 수일씨 대신 사죄해주세요. 이 수일씨도 박선생님의 말이라면 들어주실 테니까요. 전 수일씨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어요. 수일씨의 일생을 그르치게 한 건 바로 수일씨요. 일개 여자 때문에 일생에 귀중한 것을 버리고 사랑의 부럭덕에 빠진 수일군도 잘못을 있어. 그러나 수일군이 아무리 잘못했다 하여도 순애 씨의 죄는 여전히 순애 씨의 죄요. 순애 씨가 회개한 건 좋소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제 와서 회개는 이미 늦었소. 안 되긴 했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가 지은 죄의 대가라고 생각하시오. 그럼 이젠 술 씨에게 대신 사죄해 주시는 것도 박 선생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도 부탁하지 않겠어요. 다만 잠깐만이라도 술 씨를 뵙도록 해주세요. 전 술 씨 앞에서 제 잘못을 직접 사죄하고 싶어요. 부디 저를 함께 데려가 주세요. 하지만 순애 씨는 김중배란 남편이 있는 몸이요. 그렇게 몸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소니까. 아무려면 어때요? 하면은 이 분야가 남편을 배반하고 아무리 못하냐고. 순애씨 이게 어찌된 일이요? 그럼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발 살려주시는 재치도 가르쳐주세요. 내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해도 순애씨 스스로 생각해보시오. 이거 실례했습니다. 그럼 잠깐 공원 입구에 제 인력거가 기다리고 있으니 그 인력거로 택까지 모셔다 드리도록 하겠어요. 그 인력거는 어부인의 전용이니까 스네시나 타고 가시오. 난 아무도 아무리 타도 밟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내 전용의 인력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 정장으로 부발을 가리킵니다. 스네 어이없이 바라볼 뿐이다. 그럼 잘 가시오. 박상도 수정을 웃겨리며 나간다. 스네 그 뒷모습을 그슬피 바라보고 섰다. 그 위에 낙엽이 찰랑찰랑 떨어진다. 제2마 제2장 수일의 집. 강한 유수의 고리대금업자로 등갑한 이 수일의 집 응접실이다. 이 응접실은 그의 사무실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큼지막한 금고가 놓여있고 그 옆에 책상과 의자, 중앙에 테이블이 놓여있고 응접 데스크가 그 양쪽에 놓여있다. 적당한 위치에 흔들 의자가 놓여있음 더욱 좋겠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전화를 받고 있다. 그녀는 장안에서 널리 알려진 모 재벌의 젊은 미망인으로서 돈 많은 고리대금업자 이수일의 재정적 후원자다. 네, 여기 팔관동 이수일 시댁입니다. 지금 출타하고 안 계신데요. 네, 들어오시면 그렇게 말씀 올리죠. 초인종 소리. 여자 발떡 일어나서 거울 앞에 가서 머리를 내만집니다. 이윽고 30대 젊은 신사가 들어선다. 흰 양복에 백구를, 게다가 네포 모자를 쓴 초인류급 멋쟁이다. 코에는 번쩍이는 금피 안경에 가슴에 빛나는 금시계술이 턱이나 인상적이다. 여름 오후. 수고하셨습니다. 집 지켜주시느라. 어서오세요. 덥죠? 벗으세요. 미쳐버리래. 괜찮습니다. 제가 벗을 테니까. 사양 마세요. 수일 씨께 빙수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쉬어요. 그렇게 거리를 두고 인사하신? 수일 의자에 앉아 두 판을 튕기며 게임을 합니다. 땀이나 들어가거든 일하세요. 수일 씨는 일밖에 모르셔. 돈을 벌자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일과 시간은 돈이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서 어디 쓰시려고 하죠? 양귀비 같은 부인이라도 맞이할 셈인가요? 나한테 마누라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요? 한 사람이 늘면 그만큼 쌀이 더 느니까요. 왜 그렇게 수혜 씨 냉혈이시죠?
실신 여자에게 지독한 배신을 당하신 쓰라린 과거가 있어서죠. 다 낡아빠진 교복을 입고 우리 영감의 가방을 들고 다니시던 수혜씨의 그때 그 모습이 눈에 선해요. 사모님 댁에서 서기로 일해 10년 동안 받는 월급 한 푼인들 쓸세라 저축했죠. 그게 오늘날의 날 이룩하게 한 원천이었죠. 이 원천만이 나의 삶을 보람을 주는 유일한 힘이요 희망입니다. 수혜씨는 돈 때문에 사랑하던 여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죠. 수일, 대답 대신 먼 허공을 응시한다. 그 여자도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지난 일을 남겨 버리세요. 용서 하고요. 사모님의 충고를 다소곳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이군요. 네,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진 절대로. 지독한 진모심이군요. 복수하기에 10년을 살아온 저입니다. 기필코 돈의 힘으로 복수를 하렵니다. 이것이 제 삶의 목적이었으니까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죽 하나를 튕기기 시작한다. 피도 눈물도 말랐군. 목석이야. 제 2마 제 3자 수일의 집 가정부 몇 통의 편지를 놓고 나간다. 수일 그 편지를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순애의 편지를 본다. 또 우리 흑군 심순. 아 대하기조차 싫은 심순의 편지. 편지를 내던졌다가 다시 집어들고 다시 던진다. 그러나 읽지 않을 수도 없는 심순의 편지. 하고 고민하다가 다시 집어들어 읽는다. 에이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야.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내던진다. 각 가정부의 안내를 받아 들어온다. 박군. 수일군 오래간만이군. 이리 와 함께라. 자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네. 뭔가? 자넨 지금은 그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 여자란 짐승의 말인가? 그래. 그 여자는 짐승이야. 고리대금업자인 자네도 짐승 아닌가, 수일군? 수일군, 자넨 그 여자가 짐승인 것에 격분하여 똑같이 짐승이 된 거야. 그러나 그 여자는 지금 회개하고 있네. 자네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있다네. 그러니 자네도 회개하기다. 그 여잔 그 여자대로 회개하겠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자네가 이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그 돈보다도 그 여자가 회개했다는 한마디 쪽이 훨씬 큰 힘으로 자네 마음을 위로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그건 내가 위로받기보다는 그 여자가 괴로워하지 않게 한 회개겠지. 자네 아무래도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이군. 용서하게나. 나도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네. 뭔가? 자네 신상에 관한 말일세.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보면 알 게 아닌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네. 출세길을 포기하고 그런 노숙자 생활을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주일이 많은 인재들이 자네 같은 고리대금업에 마수에 걸려 몸을 망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있다네. 이렇게 된 내가 딱하게 여겨지거든. 자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인재를 더욱 딱하게 여겨주게나. 여자 대금업자 들어온다. 수일에게 아양을 떨며 인사한다. 어머 박 선생님 참 오랜만이에요. 이상한 장소에서 만나게 됐군. 두 사람은 친한 사이인가? 보시고도 모르세요. 아니 서로 잘 아는 사이인가? 잘 알지. 잘 알고 말고. 이 여자야말로 나를 고리대금의 마수로 물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장본인이니까. 박 선생님에겐 대단히 죄송하게 된 셈입니다만 인정은 인정이고 장사는 장사니까요. 장사 좋아하시는 거요? 그러고 보니 아주 어울리는 한 쌍길 물에. 너무 어울려서 죄송하게 됐군요. 가정부 들어온다. 가정부 명함을 내주며 어떤 부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수일 명함을 본다. 심순해? 심순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박 선생님, 와 계셨군요. 오셨군요. 수일씨, 사죄하러 왔어요. 전 오랫동안 고통에 고통을 받으며 오늘의 있기를 기다렸어요. 수일씨, 용서를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좀 죽을 각오로 왔어요.
전 남편의 집을 떠났어요. 커다란 저택이지만 제 가슴처럼 텅 빈 그곳에서 더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제 몸은 제 것이에요. 죽어서 사죄하려고 생각했지만 다시 한번 뵙고 충분한 사죄를 직접 하고 수일 씨의 손을 이어 죽으려고 찾아왔어요. 수일 씨, 저를 미워해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부탁이에요. 장치 동하는 소리. 난 고리대금 업자요. 돈을 빌려주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그런 일은 사절이요. 수일씨, 이 이슬에겐 아무것도 없어. 내 생명은 오직 돈뿐이요. 저 금고 안에 1,500만원이 거금이 있어. 난 당신에게 배반당은 뒤로는 살아있는 채로 돈귀신이 되어 친구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미움받으며 악착같이 벌어먹은 거요. 자, 이 돈을 버무려. 하고 애써 일어나 금고로 가서 문을 연다. 금고 안에는 지폐가 꽉 차있다. 수일씨! 은혜씨, 2월 보름날을 잊었소? 울어요, 울어! 몸속에 눈물을 모조리 흘려 얼마든지 울어요. 그러나 이 이수일은 당신처럼 값싼 눈물은 흘릴 수 없소. 울래도 울 수 없는 슬픈 가슴을 안고 이 10년의 긴 세월을 견뎌왔소. 당신의 눈물이 온수가 되어 내 이문 눈물을 흘려가가 한다 해도 이 이승일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는 없을 거요. 난 산채로 얼어붙은 인간이 된 거요. 누가 날 이렇게 만든 거요? 아, 이제 얼굴 보는 것조차 역겹군. 돌아가시오. 돌아가. 돌아가지 않으면 두들겨 펴서 내쫓고 말 테야. 돌아가지 않겠어요.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정 돌아가지 않을 테요. 금고의 지폐 뭉치를 잡히는 대로 내던지며, 아, 돈이야, 돈 뭉치야. 다이아몬드 빛에 눈이 어두워 종교를 팔아버린 여자. 돈을 가져라, 돈을 가져. 얼마든지 가져라. 수일씨, 죽여주세요. 죽어라, 죽어. 2월 보름날 밤에 슬픔을 넌 이제서 맛보는 거야. 그때의 내 고통을 이제서 넌 알게 되는 거야. 한번 버린 남자라면 끝까지 버리란 말이야. 자, 돌아가라. 이건 우리 집이야. 죽여주세요, 수일씨.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네. 정은 알겠지만 부탁하네. 순애 씨에게 용서한다 한마디만 해주게. 그 한마디로 순애 씨가 편안하게 죽게 하고 싶네. 이렇게 부탁해. 죽어가는 순애 씨에게 한마디만 해주게. 순애 씨, 순애 씨, 사랑하는 순애 씨.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오직 순애 씨뿐이여. 죽지 마! 죽지 마! 죽지 마! 저희가 뭐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그 연출하신 주수정 배우님이 하도 스파르타로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킨 덕분에 하여튼 꾸역꾸역 불만 있으면서 따라왔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만족을 합니다. 이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셨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좀 만족하는데 어쨌든 악극은 이게 대본이 어려운 대본을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이렇게 이렇게 소화한 것이 그게 일단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코로나 시절에 이제 방 안에 뭐 계시는데 어쨌든 집에서 뭐 이렇게 작은 연극 대본이나 뭐 이런 악극이 아니더라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한번 연기 약간 섞어가지고 낭독극을 한번 해보시면 또 다른 인생의 활력이나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다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한번요. 네. 연습하면서 뭐 에피소드나 뭐 힘들었던 점 한마디. 아 이게 연습하면서 이게 목소리 연기도 어려운데 이게 이제 동작을 조금씩 섞어서 하는 편이 아무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더군다나 또 촬영도 하고 이런다고 하니 이렇게 이제 연출께서 이제 섞으셨어요. 이게 그런 동작을 하는 게 이제 사실 아마추어로서는 굉장히 힘들었고 다들 좀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점점 목소리 연기는 늘었어요. 특히 우리 이수일 선생은 그 중간에 이수일이라고 불리던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동작을 하는데 하도 어색해가지고 왜 걸음을 그렇게 걷는지 모르겠는데 상체를 엄청나 움직이시던지. 네, 상체도 뭐 움직이고 흔들고 뭐 팔도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 자기가 네. 자기 몸을 어떻게 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평상시에 보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대를 서면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상도 오늘 어색하고 아주 좋았어. 아주 가장 어색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이제 그런 점들이 뭐 이게 만일에 녹화를 해서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아마 그 어색한 연기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 마스크를 쓰니까 이렇게 좀 얼굴이 좀 덜 알려지니까 좀 덜 창피해가지고 용감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예.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한 번 더 해봤으면 싶습니다. 우리 멤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간단히 인사하고 한번 돌아가면서 이 마이크를 줄 테니까 네, 인사하시고 무슨 역할이었는지 네, 저 고리대금업자 안소영입니다. 짐은 순사 송치희입니다. 네, 한마디 하세요. 순애모 배회숙입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아, 낭독을 글로만 그 눈으로만 읽다가 소리내어 또 낭독을 하다가 또 감정을 실은 낭독극을 하게 됐는데요. 참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배우 주수정님의 그 지도로 이렇게 정통극을 한번 해본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출과 연기 지도를 맡은 배우 주수정입니다. 아, 이거 악극이 조금 오버스럽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또 그 시대의 어떤 봉건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참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질감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재미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김중배입니다. 열연을 펼쳤는데요. 맞아. 지르기만 했죠. 소리를 지르기만 했는데. 아니, 우리 그 주수정 배우께서 우리를 이제 무슨 연극 배우처럼 이렇게 기준을 높게 잡으시고. 아닌데. 막 약간. 전혀 아닌데. 뭐 그런 거, 우리는 그렇게 느꼈어요. 네. 우리가 느꼈다면 느낀 겁니다. 짓밟듯이 이렇게 스파르타로 해주셔가지고, 김중배 역을 훌륭히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거였습니다. 이수일, 예승이. 네. 다이아몬드. 예, 이수일 맡은 강옥천입니다. 네,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이었는데요. 5주라는 시간 동안 그래도 오늘 마지막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니까 감정도 생기고 이렇게 처음에 보는 연극이자 낭독극이었어요.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순애 맡은 조미애입니다. 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그 목소리도 힘들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저 지금 이제 오늘 끝나고 나니까 목극이 쉬웠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꿈에서도 울었거든요. 어젯밤 계속 울었더니 너무 내질르긴 했는데 그게 오는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호탕한 성격을 가진 의리남 저기 박상도입니다. 살짝은 심순애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 연출을 맡아주신 이 주수정 배우께서 그 강하게 아주 감정을 많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엄청난 열연을 펼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대준입니다. 그 비록 지나간 시절이긴 하지만은 친구들의 진한 우정을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또 경험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네, 그동안 참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문 박시안입니다. 저는 이번 악극 연습을 통해서 제 목소리를 사랑하게 됐어요. 저희 너무 즐겁게 연습했으니까 봐주시는 분들도 그렇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낭독 공부 화이팅! 화이팅!